자, 그래서 지난 시간 한 거랑 뭔가 좀 비슷하고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다 나오죠? 거의 다 나왔어요. 예. 자,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합니까? What does he do?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이거 되나요? 안 되죠. 그렇죠. 얘는 안 만들어봤자 뭐예요? 얘는 안 만들어봤자 it이니까. Your mother 뜻이 뭐죠? Your mother 너의 엄마 이런 뜻이니까 줄여서 말하면 게 it이 되어버리니까. 아, it이 된다. 아, 잠깐만. 나는 이게 될 줄 알았는데. 아우, 잠깐 시간. 그렇죠. 어. 그럼 얘 대신에 아까 이거 되나요? Your sister는 she가 되죠. She니까 더들랑 같이 쓰는 게 되죠. 아니, 내 말은 얘 대신에 되냐고. 얘다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아니. 이거 얘는 만만 길어봤자 한 뭐냐고요? 쉬죠. 그녀는 뭐하니? What does she do? 너의 여자 형제 뭐하니? What does your sister do? 그 남자 뭐하니? What does he do? 예. 그러면 이 자리에 요거 됩니까? 되죠. 잠깐만요. 여보세요? 예. 예, 예. 아, 예, 그러시면, 도착하셔서 자리를 선택하시고 저한테, 몇 박으로 이용하실 계획이시죠? 1박, 금요일, 토요일. 예, 예. 지금, 파쇄석 자리는 저희가 파쇄석 3번 자리 하나, 있고요. 예, 데크 자리는 여유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시면 오셔서 파쇄석 3, 4, 6, 7 빼고 선택하시고 나서 전화 주십시오. 요거는 안만 길어봤자 한 뭐예요? Your grandfather. He죠. 그렇죠. What does your grandfather do는 무슨 뜻이야? 그 할아버지는 너의 할아버지는 무엇을 하시나요? 할아버지 직업 묻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오케이. 그 남자 뭐 하니? What does he do? 너의 할아버지는 뭐 하시니? What does your grandfather do? 예, 너의 남자 형제는 뭐하니? What does your brother do? 너의 아버지께서는 뭐하시니? What does your father do? 그렇죠. 됐습니까? 어제는 그런 거 배운, 그쵸. 지난 시간에 이런 거 배웠던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럼 지금 물어봤으면 답을 해줘야 되겠죠? 네. What does he do? 라고 물어봤더니 He's a pilot. Okay, he's a pilot. Pilot 한번 써볼까요? P-I-L-O-T. 그렇죠. 이거 pilot. Pilot의 뜻은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 무슨 시죠? 이름 시죠. 이름 시죠. 영어 문장하고 우리 문장. 우리말에도 이름 시가 있고요. 영어에도 이름 시가 있는데 문장 속에 쓸 때 규칙은 좀 다르죠. 영어 문장에서 이름 시를 쓸 때 꼭 생각해야 될 건? 셀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럼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있죠. 셀 수 있죠. 셀 수 있는데 지금 그 남자가 비행기 조종사면 몇 명이에요? 한 명만. 한 명이죠. 한 명이라 he가 되는 거죠. 한 명이라 she가 되는 거고 한 명이라야지 it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 한 명이니까 그래서 꼭 요 녀석 빼먹지 말고 써주세요. 그리고 오늘 땅을 파고 왔더니 손톱이 난리가 났고. 오케이.
그래서 그는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He's a pilot. He's a pilot. He's a pilot. Hey, 그 남자 뭐 하니?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Okay, 그러면 이건 뭐였더라? What do you do? 이거는요. they what are they do? 예, 틀림없이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뭐가 틀렸지? 오케이, 그들이 합니다. 그들은 하지 않는다. 도슨트 두데이 아이 잠아 어우 왜 이래 이거 왜 그래 몰라서 왜 그러겠죠 뭘 왜 이랩니까 너는 한다 You do 너는 하지 않는다 You don't 끝 아 잠깐만 이거 하지 않는다 해서 그러면은 일단 너는 한인 두 개 두고 일단 하지 않는다 해서 일단은 앞에 줄을 안 붙일 것 같긴 한데 어, 누가? 나는 다 좋아한다 like 뜻이 뭐예요? 좋아하다 무슨 시예요? 하다 시요 뭐든 하다 시 누가 다 만드는 그럼 세 가지 방법 중에서 I like는 뭐예요? 하다 시 하다 시라고만 얘기하면 되지 않나요? 안 되지 않나요? 아. 하다 시면 하다 시 두가 사용되는 경우인지 하다 시 does가 숨어있는지 하다 시 뭐 did가 숨어있는지 이런 거 얘기해줘야 되지 않나요? 아무네 그래서 뭐? 하다시 속에는 그 두나 더즈나 그런 하다란 뜻이 가지고 두나 더즈가 좀 있다고 뭐 말은 잘합니다 그럼 이거는 그럼 나는 한다 I do 나는 안 한다. I don't. 나는 한다. I do.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하다시인데 몇 주면서 하다 주머니는 하다시 두예요 하다시 더즈예요 하다시 디드예요 뭐 이렇게 말이 많 그렇게 길게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하다시 두예요 두의 뜻이 뭐예요? 하다 하다라 뜻을 가진 하다시죠 모든 하다시 속에는 뭐가 숨어있다 그랬어요? 두나 더즈에 숨어있다 지금은 뭐가 숨어있어서 두로 보입니까? 두가 숨어있어 두가 보여 두가 숨어 두 뒤에 두가 숨어있으니까 두로 보이겠지 이거 또 빨간색 또 그려줘야 돼요 또 까만색 두 빨간색 두 똑같은 게 둘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두로 보인다고요 어? 나는 안 한다 I don't do 빨간색 여기 밖으로 튀어나왔네요 까만색은 여기 여기 빨간색하고 까만 빨간색하고 까만색하고 숨어 있다가 어? don't 할래니까 하나가 not이랑 합치려고 튀어나왔어 이렇게 어? 그러면 너는 한이는 뭐겠니? 다시 난 좋아한다 I like like 뜻이 뭔데? 좋아하다 그럼 무슨 시야? 하다시 여기 뭐 숨어있어? 하다시 두가 숨어있어 그러면 like 속에 두가 숨어있으면 우리 눈에는 뭐로 보여? 하다시 두가 숨어있으면은 그냥 우리 눈에는 그냥 like like로 보이겠지? 숨어있다 like 속에 그럼 나는 안 좋아한다는 I don't like 숨어있던 두가 빨간색 두가 밖으로 나와서 don't 만들었다 어? 색깔도 바꿔줘야 돼? 응? 그럼 너는 좋아하니는? Do you like? 나는 한다 I do 난 요가한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 거 하나도 모르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참 가깝게 죽겠죠 나는 한다 I do 누가 내가 다 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야 이 두요 그러면 이 까만색 두 속에 뭐가 숨어있어 두가 숨어 빨간색에 두가 숨어있겠지 하다시 두니까 그대로 똑같은 규칙을 따른다 우리 눈에는 뭐가 보여 두가 보여 까만색이 보이겠지 나는 안 한다 I don't do I don't가 아니라고요 뭐 자꾸 I don't야 I don't는 I don't do라고 그럼 너는 한이는 너는 좋아하니? Do you like? 너는 하니? Do you do? 그래서 직업 묻는 표현이 뭐가 된 거야? What do you do?
그러면 그들이 한다. They do. 누가 그들이 다 한다.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나씩 두요. 어? 그럼 이 까만색 두 뒤에 뭐가 숨어 있어? 두가. 빨간색 두가 또 숨어 있겠지. 우리 눈엔 뭐가 보여? 까만색 두가 보이겠지. 응. 그들은 하지 않는다. They don't do. 그러면 그들은 하니라고 묻는 표현은 뭘 것 같아?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들은 하니? Do they do? 너는 하니? Do you do? 그들은 하니? Do they do? 내가 하니. 여보세요? 내가 하니? Do I do? Do I do? 너는 하니? Do you do? 그는 하니? Does he do? 그녀가 하니? Does she do? 그녀가 좋아하니? Does she like? 너는 좋아하니? Do you like? 너는 간다? Do you go? 그리고? 아, 그리고. 너는 간다. You go. 너는 가지 않는다. You don't go. 너는 가니? Do you go? 그들이 간다. They go. 그들은 안 간다. They doesn't go. 그들은 가니? does they go? 그들은 간다. 대고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규칙 중에서 뭐야? 하다시 두요. 뭔 데이 더즌트고야 더즌트고 여기 두가 숨어 있는데 밖에 튀어나올 땐 갑자기 더즈로 바뀌냐? 어? 하다시 두라매. 하다시 두 규칙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여기 하다시 두가 맞는데. he, she, it이 하는 행동이 아니니까. 그래서 go가 go 뒤에 어? 빨간색 do가 숨어있어? 빨간색 does가 숨어있어? 빨간색 do가 숨어. 근데 왜 갑자기 does가 튀어나오는데? 말이 돼? 아니. 그들은 안 간다. do don't go. they don't go. 그들은 가니? do they go? 뭔 does they go는 does they go야. 어? 그들은 무엇을 하니? What they do? 물음표 앞 붙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 묻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드니까. 너 뭐하니? 어쩌기 때문에 그들은 뭐하니? 물음표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건 does he do? 이건 그는 한다. 이 빨간색 두가 다시 이 안에 들어가면 우리 눈에 뭐가 보이겠니? 빨간색에 들어가면 당연히 여기 또 빨간색 해줘야 돼? 해줄게. 그는 하니? Does he do? 그가 한다. He does. 이건 He He doesn't do. 그는 소방관입니다. He's firefighter. 파이어파이터 써볼까요? F-I-R-E F-I-G-H 파이어파이터. 네, 어디가 틀렸을까요? 아! 이게 여러 명만, 이게 이렇게 되면 여러 명만 하는 거구나. 아, 파이어. 이렇게 해야지 여러 명을 말하겠죠. 네.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틀린 표현입니다. 앞에 he's 그냥 앞에 A라고. 그는 소방관입니다. He's a fighter, firefighter. He's a firefighter. A firefight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뜻이 뭐예요? 한 명이 소방관. 그러면 이건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소방관, 어디 소방관, 누구 소방관, 무엇 소방관, 어떤 소방관, 어찌 소방관, 왜 소방관. 무엇이고 뭐.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봐요? 무엇이라고 물어봐. 그래서 직업 묻는 또 다른 표현? What is 직업 묻는 또 다른 표현? What is he? What is he? 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두요. 아, 그거. 아, 저, 하다 저지요, 저지요. 근데 왜 누가 나올까? 그렇구나. 난 be 동사인 줄 알았네. 어, 누가 그는 다 소방관이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서 뭐예요? 비동. 도대체 어디에 하다시가 있는데 파이어파이터가 소방관이다 라는 뜻이야? 소방관이란 뜻이야? 소방관이란 뜻이야. 도대체 여기 하다시가 어디 있는데? 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서 뭐야? 비동.
그는 소방관이다. He is a firefighter. Okay. 그래서 비동사일 때 묻지 않는 느낌. He is. 묻는 느낌. Is he? 그래서 직업 묻는 또 다른 표현. What is he? What is he? What is he? 또는 그는 무엇을 하니? What does he do? Okay. 직업 물어볼 때 뭐라고 하거나. What is he? 라고 하거나 또는 What does he do? 라고 하는데 What does he do? What do you do? 를 쓰는 것이 원래 원칙입니다. 근데 What is he? 라고 물어볼 수도 있긴 있다. 잘 쓰진 않지만 네. 네. 그 여자는 뭐 하나요? What does she do? What does she do? What does she do? She's a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써볼까요? P-O-L-A 아 이거 안 되나 I C-E O-F-F I-C-E-R okay. 그녀는 경찰관입니다. She's a police officer. Okay. 그래서 A police officer 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두 가지 질문 방법. What is she? What is she? 그녀 뭔데? 할 수도 있고 What does she do? What does she do? 할 수도 있겠다. 됐습니까? 응. 오케이. 만약에 그녀가 과학자라면? 그 대답을 말하는 거? 예. 아 대답? She's a scientist. She's a scientist. 한번 써볼까요? S-I-E-N-T-I-S-T 에이, 틀린 건 아시죠? 네. 만약에 그 남자가 제빵사라면 He's a baker. Baker 써볼까요? B-A-K-E-R okay.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읽고 무슨 뜻일까요? 베이크 빵 빵 이런 뜻 아니까 오 베이크가 뭔 뜻이지 베이크의 뜻은 뭐? 빵이 굽다. 무슨 시에요? 하다 시요. 하다 시에 뭐 붙이면 뭐 된다고요? 이 R에 붙이면 직업이 된다고. 됐습니까? 근데 네. 그렇지 않은 애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죠. 네. 그게 누구예요? 쿡. 됐습니까? 쿠커란 단어가 없죠? 이런 네. 단어는 없죠? 네. 아 있죠. 우와. 우와 컴퓨터 클랩 뻔했어. 쿠커란 단어가 있는데 직업 이름이 아닐 뿐이죠? 네. 쿠커의 뜻은 뭐예요? 요리 도구. 알겠습니까? 네. 사이언티스트 10번 일단 쓰기 쉽게 해야 되겠는데요. 네. 먼저 한번 쓰고 나한테 제대로 썼는지 검사부터 받으세요. 네.